말은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. 그런데 이 말도 듣고 싶은 말,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. 학교 언어 문화 실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진짜 듣기 싫었어? 이때까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넌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? 아, 제일 싫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다른 친구 엄마들은 뭐도 사주고 뭐도 해주는데 엄마는 왜 못해줘 하고 할때 그런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할 때좀 많이 속상해요. 이 말들은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. 듣기 싫은 말, 함께 더 들어보실까요? 아,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요. 아우, 너는 좀 공부 좀 해라. 넌 커서 뭐가 될래? 아우, 그 너무 짜증나요. 저는요, 네 친구의 반이나 좀 달려봐라.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.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수업 시간에 이제 곧 종이 쓰거나 이럴 때, 몇분 남았다, 몇분 남았다. 이게 가장 좀 짜증나는 말? 이렇게 비교하고 한심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듣기 좋은 말을 알아볼까요? 서로 사랑해. 듣기 좋은 말은 뭐예요? 저는 뭐뭐 할수 있어, 꼭할수 있어 이런 걸 듣고 싶어요, 많이. 너는 나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걸 듣고 싶은데. 저희 아이들이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는 편인데,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이 인사를 참 바르게 잘한다고, 예의 바르게 키웠다고 하실 때 마음이 좀 흐뭇하고 뿌듯합니다. 가장 듣기 좋은 말은, 수업 시간에, 정말 선생님 시간 좋았다고, 재밌었다고, 즐거웠다고, 되게 시간 빨리 간다. 이런 말할 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죠. 듣기 싫은 말은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. 상대를 배려하는 말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치평뉴스의 강하영 기자였습니다.